배당주는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시고, 배당주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2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 제가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 갑니다. 손경재님도 어서 오세요. 시황을 잠깐, 시황은 무료방송만 하고 유료방송은 사실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뭐 유료방송, 유료 회원들이 와 있으니까. 시황을 전혀 유료방송에서는 안 합니다. 무료방송만 그래도 궁금해 하실 거니까 제가 이미 벌써 지난장에, 지난 그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이미 알려드렸듯이 코스닥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외인들의 꾸준한 매수가 결국은 강세장으로 간다. 따라서 코스닥이 자그마치 어떻게 됐어요? 예, 신고가를 했죠. 신고가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미리 알려줬는데 잘 샀나요? 자, 그러면 하나 또 질문하고 나갈까요? 자, 지난번에 저한테, 아, 전문가님, 고점 영역이 어딥니까? 그런 종목이 뭐였죠? 잠시 후에 보여주기라고요. 자, 무료방송에서 추천한 파라다이스를 사신 분만 5번, 난못 샀다, 6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아, 손경재님, 뿡뿡이 아빠님, 제니옐로님, 개미황제님, 어휴, 축하드립니다. 수익이 얼마 났어요? 수익률도 한번 써보시죠. 유료원도 캐 20%가 넘었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역시 공짜는 좋아. 그런가요? 아, 잘 들고 가라고 하면 잘 들고 가야 되는데 또, 아, 찌끔 먹고 팔았나요? 아, 진짜 잘라먹고 또 팔았어요? 아, 이렇게 이게 지금 나가는데요. 잘 나가잖아요. 줄리아님, 어서 오시고. 아, 잘 나가는데 왜 잘라 먹어요? 이격 났다고 또 잘랐어요? 그런 말 있으면 속지 말라 그래도 자꾸만 속아. 목표가 손절가. 그죠? 맞짱 뜨고 있어야지, 진짜로요. 뭘, 뭐, 목표가 손절가가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제 유료 방송에서 저는 한 번도요. 목표가 손절가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 있으면 템플턴이 아닙니다. 아휴, 아직도 개미 황제님은 역시 개미의 근성을 못 버리셨네요. 단타, 그죠? 단타를 못 버리셨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되잖아요. 쿠니 아빠님, 자야님도 어서 오시고. 저는 여태까지 유료 주방성에 문자를 나갈 때 추천주에서 한 번도 매수가가 얼마, 매도가 얼마, 목표가 얼마 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코스닥이 가는 장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얘만 샀을까요? 유료원들은 얘도 들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갈 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얘도 같이 가죠. 아, 나도 이 파라다이스 얘기했으면 얼른 얘를 살 걸. 동시에 살 걸.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템플턴이 얘기하는 업종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템플턴에서 배웠으면, 당연히 파라다이스 샀으면, 동시에 샀으면 여러분은 두개다 수익이 벌써 40% 났을 겁니다. 템플턴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미,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바뀔까요? 2017년의 상반기까지, 중반기까지는 어디 계세요? 거의 대형주가 같습니다. 그런 대형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역시 중형주가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중형주가 가는데 중형주 나 없습니다. 중형주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나는 없어요. 또 대형주로 다 도망갔나요? 중형주 다 팔고 갔나요? 그러니까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 그렇게 못합니다. 두려워서요. 또한 얘기할까요? 자, 그럼 코스닥이 어떻게 됐나 볼까요? 201. 자, 신고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외인들의 매수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연말 연일 랠리를 벌일지, 그 다음에 연초 랠리를 벌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연초 랠리가 더 가능성이 높고, 원래 11월 달까지, 12월까지는 대형주장이 가는 게 통상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예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정답이라고 믿으면 그것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볼까요? 자, 그럼 202가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의 100종목. 대형주들은 누구요? 셀트리온이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전체적인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거기다가 코스닥이 신고가 행진을 한 것은 역시 셀트리온이 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간 겁니다. 비비드드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나는 투자한다? 자, 시황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아침부터. 그럼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전합니다. 아침에 올라가서 오후까지 올라가면 그거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지만 아침에 올라갔다 중간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쇼를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 트레이더는 돈을 무지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럼 트레이더 하시겠다고요? 네. 그건 하시는 건 뭐 본인 소관이니까 제가 뭐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자, 시황 점검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또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0000님, 오늘 안 오셨네요. 제가 아이디까지 외우니까. 전문가님 고점 영역이 얼마입니까? 고점 영역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때는 어떡하라.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죠? 원자재의 상승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DDR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팔아버렸어요. 어제 뭐가 올라갔나요? 예, 반도체 부품주, 장비주들이 올라갔죠. 그럼 아직 끝났나요? 아직이잖아요.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요, 다 팔았나요? 이격났다고 잘랐나요? 예, 이격났다고 자르는 건 개인도 좋아하고 전문가도 좋아합니다. 템플턴은 이격났다고 자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안 자릅니다. 그럼 어떻게 들고 가나요? 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지요? 구리죠. 아,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3천정이 나왔다고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구리는 안 간다. 풍산이 안 간다고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고 잘라버리래요. 템플턴은 아직 기업의 가치가 더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따라서 아직도 팔지 말고 맞짱 떠서 들고 가라. 유리온들 팔았을까요? 풍산이 오늘 조정받죠. 그래도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까요? 얘가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풍산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또 개선될 거잖아요. 안 팔아. 이래야 되는데 삼천정 나왔습니다. 삼천정 원자재. 여기가 안 보이니까요. 뒤에가 보입니까? 그럼 이거를 보면 틀렸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가치가 아직도 저평가네. 그럼 들고 갈 수 있었는데 전문가님 고점 영역이 어딥니까? 아니 전문가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목표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목표가가 어디 있냐고요. 목표가를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까지 먹고 자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목표가라는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목표가를 설정해서 뭐 자른다고요?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이 투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우, 안 팔아야 나도. 벌 때까지 어떻게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 한 나는 절대로 팔 수 없다. 어떻게 하냐? 악착같이 버팅겨서 수익이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간다. 여러분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은 대부분이 다 비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갈 때는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리가 고점이라고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이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점을 맞출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바닥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나와서 보고 바닥이고 지나와서 보고 천장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확히 고점을 찍었다고 맞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정하는 것도 뭐예요? 잘못된 이론이잖아요.
하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목표가, 손절가, 여러분이 얼마나 바보 짓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템플턴한테, 아니 전문가들한테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 정해주세요. 삼진제약입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2014년 1월 29일 날 전문가 셋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SBS 어디 뭐 유명한 방송에서 나와갖고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0원, 현재가 18,000원. 여러분 그런 거 하실래요? 그게 뭐예요? 속된 말로 웃기는 짜장면이죠. 그죠? 무슨 돈을 벌어요? 그럼 1월 29일 날, 아유, 그래서 한 분은 뭐라 그래요? 더 이상 호재가 없으니까 살 필요 없다. 매수 금지. 두 사람은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0원. 아니, 여기서 지금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은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해야지 무슨 놈의 목표가 손절가를 해갖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할까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 일원도 한 분 새로 들어오셨는데 전문가님, 아유 조금 올라가면 댕강 자르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친구니 뭐니 아는 사람들이 자꾸만 뭐라 그러면 아 뭐요 물타기 하래 물타기 더 사갖고 손실 몇천만 원씩 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쓸쓸합니다.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이요. 주식 잘 모르면 함부로 친구한테 권하지 마세요. 함부로 안다고 친구한테 권하면 친구를 망치는 기름길이요. 망하게 하는 방법은 계속 물타기 하라고 그러세요. 친구를 망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계속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 지인들한테 물타기에 물타기 망하게 하는 지름길. 열 번에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물타기 안 하면 괜찮은데 물타기 해가지고 그거 어쩌다 한번 대박 먹은 걸 갖고 매일 먹을 줄 알고 물타기 하다가 손실이 몇천만 원 나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돈을 다시 벌 수 있을까요? 나 우리 아빠도 모릅니다. 몰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모르면 가르쳐주지도 마세요. 차라리 전문가를 권해시고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를 해갖고 오라. 이게 100번 낫죠.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세상에 돈 400만원 뿐이면 돼 가서 4개월 공부하라고 하고 뭐죠? 이벤트 할 때 이용해서 198만원 주고 나니까 200만원 뿐이 더 남아요. 그거 갖고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왔더니 예, 5개월 만에 1,000만 원으로 맞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벌었지만 자기가 그동안에 막 쓰던 돈들을 절약하면서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온 거예요. 왜? 아내하고 합심해서 좋은 종목을 저축하면 돈이 된대더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공부해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 보소. 차, 얼마나 멋져요. 친구 만나는 거 자제해서 그 돈으로 다 주식 사고. 그죠?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먹던 거 정지시키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주식에서 수익이 늘고 이래서 5개월 만에 1,000만 원이 넘었다고 전문가님 자랑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완전히 포인트를 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해야지 무슨 목표가 손절가 맨날 해갖고 여러분이 무슨 돈을 벌어요? 다 망치는 길이에요. 그죠? 또 갑니다. 그걸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수익속성님도 어서 오시고. 자, 오늘 갑니다. 배당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니까 해선한방님도 어서 오세요. 배당과 세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3년간 유예를 줬죠. 이게 뭐냐 하면 잠깐만요. 배당을 지난번에 정부에서 3년 동안 유예를 주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배당 중과세를 면하게 한 게 작년까지입니다. 올해는 이제 바뀌었죠. 고배당 기업들을 갖다가 이 120% 이상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50% 이상이고 총 배당금이 30% 이상 기업들에 대해서 원천 징수세율을 15.4%에서 9.9% 인하받고 과세 대상에도 5천 세액공제를 받아왔어요. 그것이 3년간 예 유예를 해준 겁니다. 이제 그것이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 배당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법이 그동안 3년간 유예해줬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리 복리가, 배당 세법이 이 정도만 알면, 세법이 그러면 인하받아, 그동안에 인하받아서, 배당금도 많이 주고,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요? 배당을 늘렸죠. 작년에 상당히 배당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덴 동사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그래서 배당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배당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유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면 그 수익 낸 거를 뺏길까 봐 팝니다. 거기다가 전문가들도 뭘 하죠? 이격 났다고 잘라줍니다. 그럼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 먹었어? 얼마 먹어서 잘라가지고 이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가는 종목을 크게 수익내서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에서 끊임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크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을 못 벌고 뭐죠? 올라가는 종목은 댕강 잘라버리고, 못 가는 종목은 저게 돌아올 것이라고, 본전 올 것이라고 죽어도 못 팔면서 거기다가 물타기까지 더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돈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고 올라가는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게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주가의 속성을 모르면 여러분은 매일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행복플랜님도 어서 오시고요. 안타까워요. 가는 종목 수익 뺏길까 봐 그걸 댕강 잘라요. 콕콕 찍어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자르지 말라 그래도 잘라. 그러니 수익이 납니까? 가는 종목을 더 붙들고 가고, 못 가는 종목을 잘라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 심리들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멀리 올라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떨어지는 종목을 자르는 거지, 올라가는 종목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갑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이다. 누가 그랬나요? 복리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그랬죠.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월 여러분이 10만 원씩 연이율 2%씩 30년간 정시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 적금하면 그죠? 복리가 아니라 달리로 적금 이자 적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자는 1,083만 원입니다. 그러나 복리 적금일 때는 얼마냐면 1,323만 7,485원으로 3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축할 때 빚을 발할 수 있죠.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 같은 좋은 기업에 주식 투자를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가요? 예? 정시 투자의 핵심은 적은 돈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으로 매입해야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 주식이 우하향으로 내려가게 되면 정리식 아무리 투자해도 여러분은 파는 시점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거나 정리식 투자한다고 투자한다고 돈 버는 건가요? 내려가는 종목을 여러분이 정리식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깡통 납니다. 정리식 펀드 가입하세요. 정리식 펀드 가입하면 돈 버나요? 정리식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이 우상향하는 종목이면 돈 벌지만 우하향하는 종목은 돈을 못 벌어요. 수많은 증권사들이 떨어지는 종목에 사지 말고 올라가는 종목에 사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은 정리식 투자한다고 떨어지는 종목 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죽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종목에 대한 연구는 안 하고 뭐만 봐요? 예, 사람들이 상품만 보고 가입하죠. 그러니까 아유 전문가님 나 펀드 가입했다가 정시 펀드 가입했다 박살 났습니다. 아, 이 펀드 가입했다 30%씩 손실 났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종목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펀드 가입해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복리라는 것은 그래서 진짜 그랬나요? 한번 보시죠. 월던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시고. 와, 고용을 봤더니 2009년 1월 2일부터 시장이 열려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만 9년 만에 2125%가 수익이 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종목을 샀다면, 이런 종목에 정식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은 대박이 났죠. 어우, 좋은 선수님도 어서오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자, 그죠? 여기다 정식 투자했으면 여러분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난 몰랐어요. 그런 걸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요거는 10만원씩 적립이고, 커피값 투자가, 이게 연승률 8%. 참 재밌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와, 그냥, 여러분이 뭘 했어요? 예? 그냥 사놓고, 가만 있어봐. 1,000만 원만 담고 사놓고, 9년을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125%요? 끔찍하다. 여러분 부자 됐을까 안 했을까? 뭘 팔고 사고를 했어요? 3년 동안 못 갔습니다. 2년 동안 못 갔습니다. 그래도 2125%입니다. 여러분 실전 해보시죠. 아유 전문가님 나 100% 넘는 주식도 없어요. 2100 꿈의 주식입니다. 저는 이런 주식을 볼 때마다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요? 왜 이걸 옛날에 이걸 처음에 몰랐을까? 이런 공부를 했으면 제가 그냥 주식 사놓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도 되는데 맨날 팔고 사다가 단타 치다가 트레이더 하다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몰빵 투자 가서 까먹고 기업 분석 안 해갖고 그냥 깡통나고 옵셔널 벤처스 사가지고 미친 짓 하고 그죠? 이명박 정부가 뭐 어때요? 나는 아니다 너는 지다 뭐 에? 싸우고 난리친 종목도 투자해보고 참 이게 다 뭐예요? 좋은 종목 사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야 여기다 1,000만 원만 담았으면 2억이 넘었어. 맞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 유리원 삼촌은 잘 모르니까 셀트리온 사가지고요. 예? 셀트리온 공사를 해줬대요. 그래갖고 주식을 2,000주를 주더래요. 2,000주를 주길래 그냥 여차 2008년인가요? 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니 이 사람은 3억이 넘었어. 주식을 모르니까 안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조금 알았으면 올라가서 상한가 나오면 댕강 잘랐을 거예요. 그냥 묻어둔다 생각하고 아유 주식 좋으니까 내부터 10년 동안 들고 왔는데 2억 뭐 3억이 넘었어. 예, 2,000주만 그냥 공사 대금으로 받은 주식이고 뭐,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나빴대요. 아니 돈을 안 주고 무슨 주식으로 주냐 2,000주를 공사 대금으로 저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그냥 아, 공사대금으로 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서 놔뒀는데 3억이 넘어갔어. 이게 돈 버는 거예요. 무슨 맨날 팔고 사고서 돈 벌었나요? 여러분이 고용에다 가만히 놓고 1,000만 원 담고 그냥 잊어버렸으면 무슨 일이 벌었어요? 이런 걸 안 배우고 이격 났습니다. 잘라요. 이격 났으니까 또 내려왔습니다. 또 사요. 이격 났으니까 잘라요. 아, 증권사에도 열심히 돈 벌어주시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복리의 마술이 뭔지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연일 5%씩, 얼마요? 30년을 들고 오니까 5%씩 내가 복리에 하면 1억 2,500이 됩니다.
연이율 8%로 하면 얼마예요? 2억 2천이 됩니다. 얼마씩 저축했는데요? 15만원씩입니다. 월 15만원이면 얼마죠? 여러분이 커피값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스타벅스에 가서 5천원짜리 커피를 하면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마시면 얼마인가요? 자, 일주일에 그러면 만약 5천원씩 하루에 한 번씩 마신다고 가정했을 때 출근해서 5일씩 마시면 20일이면 얼마예요? 5,20? 아니, 그럼 너무 많은가? 10만원인가? 예? 5천원씩. 그죠?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5천원씩 하루에 5천원씩 일주일에 저자 10만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복리로 했다 그러면 얼마 돼요? 최소한 1억이 될 거 아니에요. 무섭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봤잖아요. 아, 고용에다가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가 복리로 10만원씩 매달 10만원씩을 저축을 계속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얼마 됐을까요? 보너스까지 뭘 주죠? 보너스 배당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배당까지 또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복리로다가 엄청난 돈이 생기는 거예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몰랐어. 가서 은행에다 저축해야 돼. 우리 유리원도 가서 은행에다 저축하고 3.75%도 이자 준다고 거기다 갖다 큰 돈을 갖다 집어넣고 쳐다만 보는 거죠. 저게 진짜 돈이 될까? 어? 야, 진짜 묻어놓고 났으면 그 돈 갖다 여기다 묻어놓고 그냥 가만히 내버렸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니까 동국제약에다가 40년 들고 왔더니 28명이 모두 부자. 연세대 교수는 43년 동안 유한양행을 사서 들고 왔더니 부자, 집 한 채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유한양에 쓸어 부었습니다, 돈을. 배당만 받아도 생활이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에이, 전문가님, 우리나라 주식은 없어요, 그런 게요. 없긴 뭐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요. 사람들은 검증해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막연히 안 될 거다 생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 나타나셨네. 신화창조님. 고점 영향이라고 팔았나요? 안 팔으셨죠? 예, 템플턴은 안 팝니다. 왜요? 나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이 멋진 그림을 보면서 뭐죠? 아, 더 들고 가라는 뜻이구나. 3천정이 나왔다고 끝났는데, 원예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네. 저놈 귀에 구리가. 그러면 나는 풍산이는 실적이 또 좋아지겠네. 어쨌든 나는 안 팔아. 돈 좀 배 터지게 먹어야지. 이럴 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주식 투자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리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리원은 이렇게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유, S5일이 뭐 어떻겠냐? 삼양식품 어떻게 이번에 신고가 났는데? 어, 그랬냐? 서울반도체 신고가 나고 가고, 카카오 날라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날라가고, 이게 뭘 팔았나요? 야, 진짜 LG전자 신고가 나고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신고가로 날라갔네. 가서 신고가 아닌 게 뭐야? 다 나와? 다 나와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팔았나요? 한 개도 안 팔고 하잖아요. 참 배짱 좋습니다. 템플턴 식구들은 팔지 마라. 함부로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데 뭘 파냐? 누가 고점이라고 끝났다고 얘기하냐?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나만 고점 영향이라고 잘라버려. 그러니까 수익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잖아요. 템플턴이 무료 종목으로 추석 전에 준 파라다이스 가만히 있으니까 어때요? 20% 넘게 수익 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잖아요. 지금도 가는데 자를 건가요? 단타 습관에 빠져갖고 그냥 올라가면 댕강 자르고 하루 조정하면 또 팔고. 무슨 돈이 됩니까? 증권사에다 수수료나 열심히 바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커지잖아요. 진짜 가만히 커졌나요? 예. 네. 뭐 했어요? 증권사에다 수수료 줬나요? 나라한테 세금 붙였나요? 안 했잖아요. 가만히 오늘 또 450원 또 올랐네. 신고가. 아, 진짜 신난다. 아, 이거 얼마냐. 신나네, 진짜. 이거. 전문가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나 공짜 준 겁니까? 유료하고, 유료방송하고 똑같이 줬어요. 20% 넘었잖아요. 뭘 잘라요, 자르긴요.
내년까지 듣고 가랬더니 잘라가. 그래갖고 찌끔 먹어. 아유,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잘라. 아가, 안 가? 차, 그죠? 잠깐만요. 쓸데없는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투자하는 방법을 안 하면 돈다 잃어요. 참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이 배당주를 가르쳐 주는 건, 여러분이 배당주만 사도 여러분은 깡통 안 나. 황금열매님도 어서 오세요. 배당도 못 주는 부실한 종목들 가서 사가지고 전부 손실이,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에? 박살 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 떨어지면 얼마, 이거. 참, 안타까워요. 에? 다 죽으러 갔어, 죽으러. 아주 깡통으로 날라와. 아니, 이러면 감자 해야지, 감자. 참, 이런 거, GD, 이런 거, 이런 걸 봐가지고 GD 뭐, 가, 까딱 떨어져. 아유, 전문가님, 나 어떡해, 어떡해. 이러고 있어요. 좋은 종목 사면 괜찮은데, 아니, 좋은 종목에 동업하면 은행보다 돈 많이 벌어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데, 단기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그냥 사고, 아, 끝났다 그러고 뭐 잘라버리고,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뭐 반도체가 끝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신고가 날라가는데, 아, 진짜 템플턴은 왜 샀을까요? 잘랐을까요? 더 샀지 계속. 사라, 괜찮다, 좋은 일 벌어진다, 또 사라. 또 사! 없는 사람. 반도체 부품주 없는 사람. 장비주 없는 사람. 또 사! 뭔 일이 벌써 신고가 나가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못 이겨요. 무료 방송에서 준또 있죠? 심태. 무슨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잘라먹었나요? 공짜로, 아, 전문가님 제발 무료 방송. 아, 또 사라! 여기서 추천했는데, 8월 4일 날. 아,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돈이 커지잖아요. 아, 뭘 잘라요, 자르기는요. 이격 났다고 뭘 잘라, 자르기는. 돈못 벌어요, 그렇게 갖고는. 가만히 들고 가야 돈 버는 거지. 벌써 16%가 넘었어. 아, 전문가님, 살까요? 사. 괜찮으니까. 추가 매수할까요? 추가 매수해. 뭔 일이 벌써요? 20% 수익 더 나갔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허니 잘라먹는다고 가서 그냥 이격 났다고 맨날, 예?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더 수익을 낼걸 잘라서 못 먹고, 예? 밑에 있는 종목은 올라올 거라는 희망에 걸고 더 사고. 맨날 개인 투자들이 그래서 손해는. 아니, 그럼 배당 주는 종목을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유, 안 팔았네. 사마컨대에서 고영 다 있네, 이거. 하이닉스, KCTEC, 우리은행, 롯, 뭐야, 이거? 이 사람들은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요. 그리고 추천주로 막, 부실 종목 막 추천하면 여러분이 그냥 추천주라고 막 사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손실 무지개 나면 그때서야,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종목을 하도 못하고 밑에서 그냥, 아유, 전문가님, 우리 유료 방송에도 참,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하면서 제발 제주은행 팔아다가 우리은행 사라고 그랬더니 제주은행 죽어도 못 팝니다. 제주은행 이게 뭡니까? 마이너스. 에? 마이너스 몇 프로 난 거예요? 우리은행 사라면 우리은행 안 사요. 예?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사요. 아주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도 이건 안 사요. 그러니 이기는,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고 그랬더니 떨어지는 종목 바닥이라고 그냥 죽어라. 아이고, 또 대리미 사라 그러면 삼성 엔진 일형 사가지고 죽어라 붙들고 가요. 아, 바닥이니까 이제 뭔가 수익 날 거야, 수익 날 거야. 바닥이야. 바닥이야. 2년 동안 못 갔어. 참. 그동안에 뭐예요? 다른 건다 수익 주고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수익 주고 있었잖아요. 또 올라가네. 가만히 수익 주고 있는 종목을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그래. 이거는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는데 산건안 사고 바닥이라고 싸다고 저 밑에 가서. 아이, 전문가님 그게 아니라 걔는요. 내가 이거 살라면 10주를 살수 있잖아요. 삼성엔지니어링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돈이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걸 뒤집어서 거꾸로 해야 돈을 벌지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개미 생각이잖아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아, 어제 너무 멋지게 나갔는데 말은 못하겠고 참. 자, 그래서 배당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당이. 에? 배당이라는 것은 바로 에? 복리의 마법을 벌리는 거예요. 매년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배당이죠. 맞아요?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는 적어도 그만큼 여러분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실난 종목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배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 배당을 못 준다는 건 그만큼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왜 배당을 못 줄까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럼 그런 종목 안 사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차트가 갈 거라고 차트가 갈 거라고 배당 안 줘도 좋으니까 차트가 짜릿한 상한가 줄 거라고 그걸 사지요.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무슨 종목 나는 고통받았습니다. 막 써보시죠. 안타까워서요. 지난번엔 제가 유료원 방에서 유료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에? 이렇게 옆에 지인들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 듣지 말라. 아이팩토리요. 아이팩토리 배당주나 한번 보자고요. 아이팩토리가 없나본데. 응? 상폐됐어요. 아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상폐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감자당하겠죠. 감자. 그 이게 배당 주나요? 돈도 못 번데 무슨 배당을 줘요? 그렇죠? GD가 배당 주든가요? 여러분이 GD가 배당 주든가요? 이런 거 추천받았고 여러분 샀죠? 아이고 어떻게 됐나? 너 배당 주냐? 휴, 배당 한번 보자. 배당을 주나? 돈도 못 버는 배당 줄까요? 돈 못 버니까 배당도 못 주잖아요. 만 시뻘건 글씨가 왜 이렇게 많냐? 전부 시뻘게. 그럼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그거 동업 안 하면 되는데, 아, 이 상학과 나가 시뻘게 하고 돈도 못 버는데 가서 상 바라보고 앉아서 여기서 상 나갈 겁니다, 상. 예? 급등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좋은 종목을 가만히 담고 있죠? 죽을똥살똥 들고 가면 여러분은 그냥 부자가 돼. 그렇게 쉬운 거를 멀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보려고. 대부분이 빨리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저축하면 여러분은 은행? 왜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죠?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배당은 손실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방어장치죠. 최소한 배당을 확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때요? 주식을 매수해서 최소한 은행 이자보다 나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주가가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역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잖아요. 또한 배당이란 기업의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배당을 기대하는 주식은 그만큼 이익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식을 샀으면 여러분이 깡통 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개미 형제님 맞죠? 내가 배당 주식을 샀으면 깡통 안 났겠죠? 배당 주식을 못 샀기 때문에 깡통이 났잖아요.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은 배당을 하는 회사는 오히려 이럴 때는 조심을 해야 되죠. 얘가 실적이 부진한데도 배당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경은 회사의 내부 자금을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빼가는 거죠. 배당 주는데 주가가 급락하는 회사는 버텨야 된다? 아, 그것도 봐야죠. 개명왕자니. 한 가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재무 분석을 복합적으로 보는 방법을 배워야잖아요.
그죠? 실적이 배당을 주더라도 실적이 부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 못 간다는 거잖아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을 배당주로 샀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우, 배당 많이 주는데요. 율촌화, 하이트진로, 메르츠화재, 정상JLS.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일까요? 잘 보시죠. 한번 볼까요? 율촌화학이 어떻게 됐나? 율촌, 뭐또 GD가 아우성 친다, 이거. 단타쟁이들 또 모였다, 개인들. 아이고. 그러면 율촌화학을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자, 오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율촌화학이 어때요? 어, 급등 나갔습니다. 멋져 버립니다. 배당 몇 프로 주나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런 걸한 번만 보면 주식을. 배당 얼마 줬나요? 작년에? 500원 줬습니다. 그럼 5만 원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잠시 후에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저녁 강의가 그걸 합니다. 아, 이걸 먼저 그럼 보여드릴게요. 저녁 강의가, 멋지죠, 행복플랜님? 아유, 저걸 빨리 들어가서 샀어야 되는데, 아휴, 내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저런 일이 벌어졌네. 파라다이스 공짜로 주셨잖아요. 무료 방송에 참여했으면. 20%가 넘었잖아요. 아, 그저 멋있네요. 하이트진로로. 자, 하이트진로 갔나요? 안 갔나요? 잘 가지요? 자, 볼까요? 자, 또 옵니다. 하이트진로. 아이고, 이게 뭐, 아치나모네, 뭐, 우라늄 나왔다, 어쩌다, 그런 거, 몰라, 아는 바 없어. 어떡해요? 잘 나가지요. 많이 나갔습니다. 배당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진짜. 예, 작년에 430원 줬나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한 종목이 뭐였었죠? 아, 몰라. 메리츠화재. 야, 이거 배당 많이 주더라. 진짜. 예? 배당 얼마 주는데요? 500원 주든가. 메르츠화재. 진짜 멋져버려요. 멸치화재. 그죠? 행복플랜님 멸치화재 알고 맨날 그러더니 이거 사라, 이거 사라 그랬더니, 이거 사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죠? 템플턴이 이거 사라고 15,000 얼마 썼, 여기서부터 주구장창 추천했어요. 그러면 이거 사라 그러면 이건 안 사고 어디 가서 사죠? 하이, 롯데 손해본 가서 사죠. 싸다가, 싸다 그러고 여기 가서 사요.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올라갔다 곤두박질 쳐버렸네. 이거 싸다고 여기 가서 사요. 참, 제가 멸치화재를 그렇게 멸치화재라고 그러면서 좋다고 사라 그러면 이건 안 사고 가서 어서요? 예, 롯데 손해보험만 들여서 사. 바닥이라고. 참, 얼마나 멋져요? 그죠? 배당도 많이 줘. 얼마 줄까요, 배당? 볼까요? 참, 여러분이 이 배당주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얼마요? 830원 줬네, 작년에. 830원 83,000원이잖아. 주가는 얼마냐? 26,000원이잖아. 그럼 뭐요? 몇 배요? 3%가 넘네? 아, 그러면 뭐 그냥 은행 이자 1.45%라는데? 이야, 뭐야, 이거. 몇년 치자를 주는 거야? 3년 치자가 넘네? 1.45%면 몇, 온 4년 치? 4년 치 이자를 그냥 한꺼번에 줘버리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안 사고 뭐요? 자꾸만 바닥에 있는 종목 산다고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안 바뀝니다. 얘만 그러나요? 얘도 역사적 고점 넘었는데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사지요? 현대해상 사라 그러니까 뭘 사죠? 아 지금 이런 거좀사 제발 좀 부탁이니까 그러면 삼성화재 삽니다. 내가 이런 거 추천하면 삼성화재가 사요. 삼성화재가 좋아요. 아니, 이름이 있다고 좋은가요? 삼성화재가 얘보다 돈더 많이 벌어주나요? 한번 해볼래요? 검증을 안 해봐요. 자, 너 한번 10년만 해보자. 10년 동안. 2017년이니까, 2007년. 1월 2일 날 똑같이 내가 1,000만 원 담았어. 삼성화재에다 1,000만 원 담고, 끊임없이 이런 걸 해보라는데 안 해봐요. 검증을 해보라니까. 얼마 벌었냐? 얼마 벌었냐? 너가 83%. 현대해상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여기다 1,000만 원 담고 삼성화재 1,000만 원 담았는데 얘는 얼마요? 네, 301%. 몇 배를 벌어줘요? 아니, 몇 배를 벌어주냐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어요. 군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세배를 보러 주는데 가서 뭘 사요? 삼성화재 삽니다. 현대해상 사라고 동부화재 사라고 그러면 안 사요. 아이 그거 뭐 주식이냐 그래요. 그게 무슨 주식이냐? 한 번도 검증을 안 해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냥 멸치화재 사라고 그러면 롯데손해보험 사고 앉아있고요. 제주 우리은행 사라고 그러면 제주은행 샀고 제발 팔아다가 사라고 그래도요. 그냥 죽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 그럼 또 갑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에덴동산. 정상 JLS. 정상 JLS가 괜찮은가? 배당이? 가만히 있어봐. 정상 JLS.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네. 아, 이쁘네. 내가 사볼까? 사볼까? 배당받으러 한번 가볼까? 연초에, 연말에는 실적이 개선되겠지? 가볼까 말까? 아, 맞어. 정상 어학원님은 괜찮나?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뭐죠? 개미 황제님이 궁금하신 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갑니다. 제가 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벤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여러분 투자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투자할 겁니다. 주식 투자 그만둘 건가요? 천만에요.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맞나요?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예, 저기 뭐죠? 지금 7월 2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엑스원에 와서 8월, 9월, 10월 23일. 지금 예, 3개월 만에 예, 이벤트를 합니다. 무료방송도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오늘은 유튜브에다가 무료방송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이벤트를 오늘 3개월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잘 이용해서요. 60강의 강의는 저녁마다 강의 시간에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가요? 시간이, 의료방송 시간이 예,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저녁은 8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요. 어제도 10시 20분에 끝났어요. 방송 끝나고 나면 강의하고 그 강의 60강의 가면서 어떻게 하죠? 그거는 기본으로 내가 홀로서기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질문 받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10시가 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는 유난히 또 질문이 더 많아서 10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 100% 다 받습니다. 시간 딱 되면 끝내는 경우 없습니다. 질문 없을 때는 끝내고요. 궁금하신 거는 질문 받을 때까지 늦게까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여기다 전화하셔서요. 어떻게 가느냐? 철저한 기업의 재무분석을 통해서 저평가주를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펀더멘털의 기초에서 저평가치주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거죠? 추세 매매와 접합시켜서 같이, 그러니까 뭐요? 파라다이스 공짜로 추천해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수익 나서 벌써 20% 넘고 가만히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겹들려서 뭐요? GKL도 가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투자 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올바로 갔을 때 수익이 커진다. 60강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1강, 2강, 지금 4강째 가고 있습니다. 4강이 끝나고 5강이 끝나고 나면 다시 1강으로 반복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가르쳐봤지만 수없이 가르쳐보면 차트 기법도 배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잠시 1개월만 지나도 싹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는데도 싹 잊어버립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기에 크라운 해태 홀딩스를 여기 와 계시니까 크라운 해태 홀딩스 알려줬습니다. 내일 급등 나가서 분명히 거래량 터지고 칼든 강도가 나오면 매도하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수 없는 차트로다가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행복 플랜이 130% 먹고 자르고 나왔는데, 우리 유령원 한 분이 제 방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정지를 일주일 해놓고 직장 관계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보는 사이에 순식간에 130% 훨씬 넘게, 이게 하나, 둘, 상한가 세 번이면 얼마죠? 128%입니다. 그래, 한번더 올라갔으니까 뭐죠? 140%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르질 못한 겁니다. 배웠는데 까먹어요. 그래놓고 여기 왔습니다. 전문가님, 아직도 잘라야 되나? 잘라. 잘라요? 네,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아, 여기서 못 잘라서 너무 아까워요. 어떡해요? 잘랐습니다. 며칠 지나더니 얘가 장대연봉 따가놨어요. 전문가님, 또 아까워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전문가님,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아, 여기 더 올라가서 반등해서 또갈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갈지 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여기서 자르길 잘 자른 거죠.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수익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돼버렸어요. 배워야 산다. 주식 투자는 안 배우면 지게 돼 있는데. 자르려니까 자른 사람은 우리 행복플랜님 130% 먹고 나오고. 이 사람은 여기서 잘라서 그래도 얼마요? 100%는 먹었는데도 욕심이 뭐죠? 그 다음 날 장대양복 나가니까 또 간다고. 정말 전문가님 자른 게 아쉬워요 그랬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버렸죠. 아쉬워서 여러분이 수성이한테 그럴까요? 예? 수성이한테 여기서 대고 잘랐는데 수성이 어떻게 됐어요? 수익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끔찍합니다. 보이나요? 한국전력 잘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잘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잘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전문가님. 나 아직 한국전력 안 팔고 들고 있다가 지금 아주 그냥 바보 됐습니다. 농심 잘랐나요? 예? 템플턴이 어떻게 했나요? 농심 잘라다가 누구 살아? 삼양이 사라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삼양식품 사라 그러면 삼양식품은 안 삽니다. 삼양식품은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아니, 140몇 프로가 났습니다, 수익이. 아, 이렇게 들고 가는 거지. 자꾸 밑에 있는 종목 살라 그래요. 싸다고. 그래서 조종 나오면 뭐예요? 이격 났다고 자르고, 여기 나오면 못 사요. 무서워서. 우린 템플턴은 뭐예요? 사! 또 사! 또 산다! 또 산다! 다 샀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고는 언제나 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요? 배당을 주는 주식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멋진 신화죠? 그래서 또 멋진 짓을 한번 볼까요? 배당주나 한번 볼까요?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요즘 뭐가 나가요? 뭐가 나가요? 아, 너또안 샀지. 멋져. 앱젠. 아, 가는 거 봐. 신고가로. 진짜 멋지게 나가잖아요. 와. 45도 각도로 그냥 상승해버리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가버려요. 있어요? 나 보유했다. 7번. 눌러보시죠. 약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서 가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뭔 종목이 나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무섭다. 와, 저렇게 나가네, 진짜. 그죠?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그러면 농심이 더 좋아요, 농심. 그죠? 왜 그럴까요? 실적이 좋아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진짜 무섭군, 그죠? 그럼 얘만 나갔나요? 어우, 또 보여줄까? 가만 있어. 거기까지만 해야지. 너무 공개하면 또 위원들이 또. 그래서 배당은 뭐요? 배당은 금리 수준을 넘어야 바람직하다. 네? 아니, 에블린이 무슨 소리예요? 음악 안 틀었어요. 틀었어요? 아닌데요. 본인의 그 컴퓨터에 음악 소리를 끄세요. 예, 네, 그러시면 됩니다. 예. 네. 배당은 금리 수준을 넘어야 바람직하다. 기업이 그 해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장래의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위한 재투자 금액으로 요긴하게 사용되죠. 그런데
어떤 기업이 재투자를 소홀히 하고 배당을 높인다면 그 기업의 장래가 그만큼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당 투자에서 가장 선호되는 배당 수준은 뭐예요? 채권 금리 이상이 됐을 때그두 배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결정되면 좋죠. 템플턴이 전에 방송할 때 뭐라고 했나? 여러분 제발 뭘 팔고 도망쳐라. 채권 펀드를 빨리 해약해서 도망치라고 그랬더니 안 했죠. 어떻게 됐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아, 팔라고 그랬더니 안 팔았습니다. 예, 채권 펀드를 국고채 모유 10년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저도 몰라요. 안 봤어요. 예, 그리고 팔고 그냥 타이거나 이런 거 팔고 나오라 그래도 여기서 그냥 예? 팔고 들고 있어요. 아이, 곤두박질 쳤네. 또 내려가네. 참. 이거를 몇 번씩이나 보여줘서 제발 팔고 도망가라 그래도 템플턴 말을 안 믿어요. 이게 뭐또또 떨어졌지 뭘또 손실 또더 커졌지 봐요. 쭉 떨어지는 거. 아, 여기서부터 그냥 팔고 도망쳐라 도망쳐라 계속 보여주는데도 에이 전문가님. 아니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미 제가 무료 방송에서 가르쳐주고 유료 방송 강의를 다 해줬는데도 그런 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뭐만 공부하죠? 아, 전문가님 급등 주세요, 급등도. 아, 빨리 가는 걸 먹어야지. 그거 언제 그렇게 해서 무슨 돈을 법니까? 아, 펀드 해약하라 그랬더니, 참, 채권형 펀드 해약하라 그랬더니, 아, 또갈 거야, 또갈 거야. 또 펀드 좀, 아이, 뭐, 하긴 뭐, 우리 친구도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명절날 추석 때 전화까지 해가지고, 야, 친구야, 한 300에서 500만 원만 담아. 뭐를 그랬더니, 파라다이스 그랬더니. 기껏 있죠. 은행 지점장이에요. 어디다 전화하죠? 자기 농협, 예, 증권 전문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파라다이스 우리 친구가 사려는데, 괜찮을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라 하수야. 그랬더니 안 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넌 틀림없이 안 샀을 거야. 우리 유료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야, 멍석 펴도 되겠다. 어떻게 알았냐? 뻔하지. 그랬더니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무도 없으면 물어보지 않았을 거야. 그냥 샀을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은행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증권 전문가. 그죠? 투자 증권에다 전화해서 야, 나잘 아니.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됐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사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안 샀더니 어때요? 20% 손실받지. 안 샀으니까, 못 샀으니까, 뭐, 수익 못 냈죠. 이게 바로 개인 투자의 심리라는 거예요. 에이, 템플턴 전문가가 저렇게 원이 가입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100번을 얘기했어도 안 사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수십 번 얘기해도 안 사지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바닥에 있는 종목, 아, 차트가 바닥이야, 바닥. 이거 사면 돈벌 거야. 자,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수치를 배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에서 5%에서 10%면 아주 매력적이죠. 배당주는 배당 재투자 위기 발생 시에, 재투자하거나 위기 발생 시에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종목이죠. 그죠? 장기로 투자할수록 배당주니까 이게 복리로 여러분들의 마술을 벌리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그 스튜디오 10이라고 그게 새로 도입됐죠. 물론 이게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2014년에 우리나라가 예, 도입을 했지만 그죠? 2014년에 도입했나? 예, 일본도. 그러면서 어떻게 배당 성향화, 배당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템플 우리 증시도 작년에 했나요? 올해 들어갔나요? 올해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역시 스튜디오 10 코드 때문에 여러분이 기관투자 의결권 행사 지침이잖아요. 전에는 뭐요? 매일 보고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장기 투자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라니까. 어이다, 연기금에다 보고해. 당신네들 펀드 매니저, 예, 주식 투자 샀으면, 대신 사줬으면 보고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장기 투자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이제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배당을 대주주니까 배당을 요구하기가 쉽죠. 누가요? 연기금은 장기 투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맞죠. 배당은 금리 수준을 넘으면 그러니까 금리가 점점 올라갈수록 이번에 2017일 날인가요? 예, 2017년 10월 17일 날인가요? 금리를 올렸죠. 누구를 올렸어요? 대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금리와 금리, 수신 금리와 대출 금리가 벌리면 벌어질수록 어때요? 은행은 수익이 커진다. 그래서 은행주를 팔면 안 된다. 12월에 금리 올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나금융지주가 실적이 어닝이 났대더라.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몰라요, 올랐는지. 오늘 또 올랐네요. 어우, 멋져부러. 끝났다고, 뭐, 은행주 끝났다고 팔라고 그러던데? 나 누군 전문가인지는 몰라요. 어떤 전문가. 은행주 이제 더 이상 끝났으니까 팔래. 또, 풍산이 더 이상 끝났으니까 팔래. 난 모릅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안목이잖아요.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눈은 안 키워요. 그런 걸 여러분이 배워야, 아, 주식은 홀로서기가 드디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안 배우고 뭐요? 추천주만 받으면 뭐요? 졸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다시 어미 잃은 강아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 잃은 양떼뿐이 더 돼요. 내가 뭐 홀로서기를 뭐 하는 걸,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데 보는 눈을 하나도 안 키웠으니까 역시 나는 그대로 또다시 또 다른 전문가한테 굴레. 10년 동안 따라다녀 봐요. 맨날 허당이지. 왜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수술을, 우리 유리원이 그렇다고. 전문가님, 제가요, 엑스원에다 돈 갖다 바친 것만 해도 2천만 원입니다. 우리 유리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단타 치다가 짜릿하게 먹었지도 기분 좋아서 돈 펑펑 썼는데,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혼자 해볼랍니다. 진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평생 전문가의 노예 되실 건가요? 책을 두권 읽은 사람은, 한 권뿐이 못 읽는 사람은 두권 읽는 사람, 두권 읽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의원이 SOL 차트 배당 수익을 어떻게 했어요? 하와이 가족 사이 네 가족이 여행 다녀왔대. 배당만 받고. 지난번에 SOL 우선주가 얼마 왔어요? 자그마치 배당을 10%를 줬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렸어요. 그래갖고 수천만 원을 샀다가요. 예? 배당만 받은 거 같고 하와이 여행 갔다고 네 가족이. 그리고 자랑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나 10년 동안 전문가 따라댕겼는데 수익을 못 냈는데 템플턴에 와서 손실 난거다 복구했고요. 예. 배당 받아갖고 여행 갔다 왔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와이. 어우, 진짜 하와이인데? 그죠? 수익 쓰시면 하와이 갔다 오시죠? 배당 받고. 그렇잖아요. 네 가족이 배당 받고 하와이 여행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SOL 우선주 오늘 어떻게 됐나요? 몰라요. 와, 진짜. 얼마요? 고배당으로 큰 수익과 함께 기쁨을 주는 종목이다. 배당금으로 하와이 여행을 가져왔대요. 얼마요? 6,250원을 줬는데, 그러면 수익률은 또 얼마요? 145%나 있습니다. 와, 배 아프다. 하에스 오일. 오늘 어떻게 됐나? 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안 배워요. 그죠? 다 팔아먹었어. 읍슈. 아, 이게 얼마 간 겁니까? 여기서 사가지고 진짜 징글징글하게 갔네. 야, 주가는 주가대로 중간배당, 기말배당, 중간배당, 기말배당 주면서 돈은 돈대로 벌어주고, 예, 주식은 올라가서 돈대로 벌어주고, 이게 배당 투자잖아요. 다른 게 배당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만 그랬나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 아, 이것도 사셨어요? 예. 이것도 100%가 넘었죠. 그냥 가만히 들고, 아우, 절망 간다, 절망 가. 아니, 여기가 어디, 부실 종목이 어디 있어, 여기. 시뻘건 글씨가 어딨나, 여기. 여러분, 시뻘건 글씨 급등 나가는 거 좋아하죠. 그죠? 어디 있나요? 돈만 잘 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가는 거지.
이런 데는 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은행 갔다가 왜 저금을 해요? 여기다 저금했으면 돈이 얼만데? 가만히 있어봐. 여기다가 템플턴 방에 와서 그 은행 돈 계약한 거 빨리 해약해, 해약해. 여기다 갔다가 그냥 묻어뒀으면, 엄마, 나 돈 무지하게 벌었는데, 진짜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복리로 들었는데, 가서 있죠. 여러분이 깡통나는 이유는 뭐요? 부실 종목 매수해서 깡통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 매수해서 깡통나요? 깡통나고 떼미라도 깡통 안 나요. 돈은 돈대로 벌고 배당 받아갖고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근데 주식은 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주식은 할 게 못 된다고요? 우리 유리원도 왔는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내가 친구가, 아, 자꾸 더 물타기 하라고.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물타기를 왜 해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것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좋은 종목 사서 떨어지면 어때요? 가만히 들고 가면 또 지가 올라가는데요. 부실 종목은 떨어지다가 어떡해요? 깡통, 상장 폐지, 관리 종목으로 돌아가고, 감자. 여러분 손실 종목 한 번만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가기 전에 하와이 여행도 좀 갔다 오시려면 좋은 종목을 사야 되는 배당도 실적입니다. 요거는 잠시 노래를 듣고 또 갑니다.